안녕하세요, 옆집팬입니다. 충! 네, 오늘은 지금 계속 비가 오는 관계상 다른 거 먹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국수를 한 그릇 먹어야 되겠어요. 뜨끈하게 국수 한 그릇 먹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제 하이퍼 분보. 분보 후회는 뭔데요? 그 이 분보라는 음식이 중부 음식이거든. 후회라는 거기서 나온 음식이어서 분보 후회. 후회 없이 먹으라 그래서 분보 후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분다고 길가다 보이는데 들어왔다. 오. 비주얼은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오. 아, 뜨끈하네. 맛있어요? 응, 뜨끈해. 오, 맛있겠다. 이, 보통 베트남 쌀국수 집에 오면 이런 게 많아. 고추. 이런 거.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줄 때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안 넣고 하는 게 좋아.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좀 변질돼. 이거 뭐예요? 이거 바나나 밥반찬으로 많이 먹는 공심채 같은 초록색. 방콕에도 있고. 자, 질문! 모닝글로리! 아,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정답,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잎이고 쑥주. 맞을 거야. 항상 고추를 넣어야 돼. 고추를 잘 못 드시는 분도 고추를 넣었다가 빼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알아요? 이게 매콤하게 먹어야 더 맛있거든. 한 4-5개 정도 쫙 넣었다가. 라임은 왜 넣는지 아세요? 왜요? 고기 누린맛, 누린내 같은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 거죠. 아시겠어요? 전문가 같아요. 맛있어. 분보 좋아해? 분보 먹어봤잖아. 네, 전 좋아해요. 이건 약간 어묵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맛있어요? 뭐예요? 어묵 맞아요? 어묵에 네가 좋아하는 후춧가루. 통후추. 그게 리필이요. 다 먹어줘야지. 맛있겠다. 아, 비 오는 날은 베트남에서 비 오는 날은 잦으니까 비 오는 날 뭐 먹어야 된다는 말은 자제해야겠지? 비 오는 날 사반 먹고, 비 오는 날 국수 먹고, 비 오는 날. 요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고기에 향채에 칠리 조그만 거. 매울 거 같은데. 별 거 짜다 컴 할리네. 짜다 있어요? 있어. 두 잔 주세요. 비 오는 날은 면이 확실히 잘 어울려. 완전 맛있는데요? 대박이다. 맛이 좋아? 이건 짜다입니다. 짠. 잘 들어왔다. 비 와서 들어왔는데. 진짜 맛있어. 요거에 딱 핫소스까지 딱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일부러 안 시켰어. 이거 이게 충분히 매워갖고. 좀 맵네. 어,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되는 것 같아. 어, 일단 분보는 그 면 식감이 다르잖아. 네. 어? 쌀국수하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거의 다 내가 이 분보 후에 이거 먹어보면 조금 매콤해. 그래서 예전에도 이걸 먹으면서 약간 우리나라 육개장?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일반 쌀국수 같은 맛보다는. 아, 이 맛있는 걸. 고기 반찬.
면 좀 더 시켜야 돼. 제얼. 낭몬. 한국. 수영길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이분이 쌍둥이신가? 되게 닮으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못 물어봐. 생존형 베트남 온 거 알잖아.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서 얼마죠? 뭐 이런 거. 이게 뭐냐고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뭔지 알려주면 그걸 몰라. 이 정도면 어느 술 뒤집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트남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조금 양이 적어. 한 그릇도 부족해? 한 그릇을 부족해? 면만 더 시켰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생존형도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좋아하세요? 어?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 자, 이 분보회는 그 베트남 중부 지역에 나오는 이뜻이에요? 아, 혹시 지금부터 보신 분들은 양이 적어 확실히. 뜨거워. 나 생각해보니까 이런 로컬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 같네? 저 지금 나오기가 어려웠잖아. 맞아요. 나는 많이 줘요. 두 번째 그릇은 더 많이 느낀 거 같네. 아주머니가 살짝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뭐야? 에라이 바다 코끼리야 이러지만. 이런 게 안 좋다고? 아니 이거? 이게가 그런 맛으로 먹는 건데. 나 이거 좀 무서워해. 왜요? 언젠가 한번 촬영하다가 앞니가 나갔어. 이거 먹다가. 그럼 지금 그 앞니는 뭐예요? 여기 치과에서 다시 붙였지. 나 이렇게 들고 와서. 진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어. 이 분보는 말도 안 되게 뭐 3,000원 뭐 이랬는데 앞니 한 거는 한 40만 원 냈나? 40만 3,000원짜리 분보였지. 대박이다. 뷰도 많이 안 나왔던 거 같아. 내 앞니를 안 보여드렸거든. 너무 놀래갖고 내가. 완전 돌발 상황이네. 앞니가 깨진 거예요? 어. 뭘 넣었는데 이렇게 얼큰하지? 그냥 고추 가지고만 이 얼큰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비염이 치료될 것 같아. 건너편에 커피숍 있다. 이게 얼큰해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내가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다 먹잖아. 그러면 조금 있다가 국물이 조금 더 먹고 싶은 그 느낌 알아?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으로 어떤 게 그렇지? 나는 국밥 같은 거 뜨끈해서 그런 건가? 왜 그러지? 이 맛이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땡기는 거 맛이 있어. 맞아요. 그게 좀 신기한 거 같아. 그래서 정말 답이었어. 깔끔. 깔끔. 이제 안녕. 아, 그거 되게 좋은 거 같아. 근데 어? 이제 커피 먹으러 갈게요. 총? 어? 카페 소다. 하일리 카페 소다. 예스. 누구? 나? 예, 베트남에서 유행한다는 뭐 묻어도 괜찮은 티 패션이라고.
더위 사냥 약간 쓴맛.